엔화 폭락이 지속되면서 일본 수출 의존도가 높은 도내 화훼 농가는 물론 수출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산량의 99%를 일본으로 수출하는 백합 농장. 수확을 앞둔 농민들은 엔화 폭락으로 적자가 늘어나는 상황에 근심이 쌓여갑니다. 화훼 농가들은 이대로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며 긴급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쓰러지는 농가는 솔직히 부채 덤이 올라앉게 돼요. 그 사람들이 다시 거금을 들여서 구근을 사서 수출한다? 비전이 없는데 그거는 못하는 겁니다. 엔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2012년 100엔당 1,500원을 넘으며 최고점을 찍은 뒤 최근에는 900원 안팎으로까지 떨어졌습니다. 엔저 타격이 심화되면서 작목을 바꾸거나 아예 생산을 그만두는 농가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일본과 거래하는 도내 수출 업체들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 업체들의 일본 수출 총액은 한창 호황을 누렸던 2012년을 정점으로 계속 내려가 엔저 현상이 심해진 올 들어서는 하락폭이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합금철과 화장품, 의료용 전자기기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품목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제품의 품질이나 디자인과 같이 비가격적인 경쟁력을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FTA를 활용해서 가격 경쟁력을 좀 회복한다든지 어떤 그런 대응책에 나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수출 시장을 넓혀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등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환율 등락에 따른 수출 업계의 타격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